여자 프로골퍼 유소연의 아버지가 밀린 세금 3억 원을 16년 만에 완납했습니다.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구민성 기자입니다. 서울시가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들을 가택 수색했습니다. 그 중에는 세계 여자 프로골프 1위 유소연의 아버지도 포함됐습니다. 자녀의 이름으로 고가 주택을 두 채나 갖고 있으면서 해외여행도 주기적으로 다녔지만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. 내가 잘 사냔 말이야. 수입수 부품을 보란 말이야. 내가 잘 사냐고. 아, 법대로 해요. 유모 씨는 지난 16년 동안의 체납 세금을 지난달 30일 완납했습니다. 담당 공무원이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유 씨는 욕설로 답했습니다. 앞서 세금 도청에는 출근할 때 차 조심하라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. 비열한 징수라며 납세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. 유 씨는 세금 납부 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시효 만료로 없어져야 할 세금을 서울시가 받아냈다며 민원도 제기했습니다. TV조선 구민성입니다.